누나문 아이돌 메이크업 빌런 특집. 빌런이란 쉽게 말해서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퇴폐미 넘치는 아이돌 직직을 다른 말로 빌런미가 넘친다라고도 하죠. 자, 이제부터 빌런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자는 할리퀸 태영입니다. 오늘 사용할 제품인데요. 여기에 아이브로우 펜슬이 빠졌어요. 화장품에 붙은 스티커는 유니클로에서 준 세 마지 스티커. 먼저 파데르 얼굴에 전체적으로 창백할 정도로 바릅니다. 아이브로우는 손앤박 애쉬 그레이, 제가 맨날 쓰는 거. 두껍고 길게 약간 둥글게 빠진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두덩이에 쉐딩 중간 컬러로 음영을 주었습니다. 눈썹 앞머리부터 콧대도 짙게 음영을 넣어주세요. 짙은 갈색으로 눈꼬리에 언더 삼각존 채워주세요. 할리퀸이 되기 전에 태영씨 얼굴을 살짝 만들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언더 속눈썹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전 섀도우 빨강이랑 파랑이 없어서 포니 이펙트 립 팔레트에 있는 빨강과 파랑을 사용할 거예요. 이벤트성으로 한번 하는 건데 섀도우 사기 아깝잖아요? 대신 저 눈두덩이에 잔뜩 착색이 됐어요. 어떡해. 젤라이너로 눈 가장자리에 짙은 라인과 음영을 줄 겁니다. 축축 진득한 립스틱이니까 더 이상 가루 타입은 얹을 수 없거든요. 점막을 꼼꼼히 채우고 언더 속눈썹 좀 더 그려줍시다. 수채화 느낌으로 눈매를 보완하고 입술도 포니 이펙트에 있는 레드 썼고요. 그 인기가요인지 뭔지 비가 입술에 마구 칠한 그 모양으로 따라했어요. 끝입니다. 다음 빌런은 누가 될까요? 구독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